네, 저희를 위해서 또 강의를 해주실 우리 분은 재은심리상담센터의 배정규 원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 여러 양력이 많지만 가장 큰 양력은 2018년 도서시내가 10주년 때 학술대회에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오늘도 좋은 내용 기대하면서 우리 배정규 교수님 강의를 우리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할게요. 자리가 잘 앉아서 하게끔 좋게 돼 있네요. 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교육 과정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 서울시내과 10주년 때에도 와서 얼굴 뵀었고 그때도 불러주신 게 저로서는 엄청 영광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 전국적으로 이제 양성 과정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한동대학교에서 지금 많은 이제 훌륭한 동료 지원가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의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매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당사자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 요청 받으면서 이 당사자 주의라는 이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대단히 이제 앞서가는 거죠. 이 부설시내과가 내지는 이 지금 이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이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당사자라는 용어를 익히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 전문가들 중에서나 보면은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당사자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해하는 분들도 아직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 주의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번에 강의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조금 자료를 몇 편 읽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보자면 요청받은 강의 주제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당사자 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 주의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요건 제가 카페를 먼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지금 다음 카페로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정신과 마음 치료라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지기가 지금 다섯 돌머리라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카페에 들어올 때는 또 이 닉네임도 쓰지만 쇠북처럼 이라는 닉네임도 쓰고 있고요. 이런 분인데 제가 이제 이 카페를 특별히 소개를 시켜 드리는 이유가 보면 이 카페가 인원수도 얼마 안 되고 방문수는 더더욱 적고 그래서 카페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잘 안 알려져 있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카페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글에도 좋은 글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 이분도 당사자이신데 이분은 이제 계속 집에서 자료 읽고 공부만 하시는 거죠. 외국 자료도 검색해서 읽고 번역하고 혼자 공부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자신의 이 카페에 계속 글을 올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어떤 우리 이 새로운 좀 개혁적인 지식의 보물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 당사자 주의라는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서 당사자 주의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글들이 당사자주의라고 입력을 하니까 글이 많이 올라오죠. 보면 제목만 잠깐 읽어보자면 장애인 당사자주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란 무엇인가
이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의미,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 그 배경과 철학, 뭐 장애, 비장애, 동수분할론과 장애인 배제불가론 뭐 등등해서 이 당사자주의에 대한 글들이 쫙 올라있죠. 이 인터넷으로 그냥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해서 봐도 되지만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 보면 어떤 카페도 제가 생각할 때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이만큼 글을 모아놔 놓은 카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카페에 올려져 있는 글들을 이제 한 몇 편 읽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런 카페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방금 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당사자주의를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봤던 글 중에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라는 글에서 제가 몇 문장을 가져다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자, 글쓴이는 김도현이라는 분이고 개간 함께 웃는 날 편집장으로 되어 있고 자료 출처는 진보평론 2012년 여름호에 이제 실려 있는 글입니다. 맨 앞부분에서 몇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 운동 내에서 언제부터인가 당사자주의는 뜨거운 감자였고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장애인, 물론 정신장애인도 포함되지만 신체장애인들 쪽에서 먼저 당사자라는 용어를 써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글자 그대로의 당사자주의, 뭐 독일어로는 우짜고 저짜고, 그 영어권에서는 뭐 The Bolsory System이라고 표기되는 이 당사자주의란 원래 법률 용어로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갖는 직권주의와 달리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 형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당사자주의란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누군가, 즉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사람의 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사회장애인운동에서 이 당사자주의라는 용어를 언제부터인가 써왔다. 지금 이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법률 용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뜻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누군가, 즉 전문가의 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 내에서 장애인 운동이 일찍부터 발전했던 일본에서는 이러한 당사자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유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자 유자 하길래 유자가 뭔가 했더니 영어로 유저 발음을 일본 사람들이 유자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을 이용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런 당사자라는 용어가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제 방금 이야기는 당사자라는 용어가 있지만 일본의 정신장애인들은 자신들을 당사자라 칭하지 않고 이용자, 즉 유자라 칭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당사자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유독히 많이 쓰고 있는 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도 그렇고 정신장애인도 그렇고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칭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구의 장애인 운동이나 장애학 내에서 당사자주의에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가인 제임스 찰턴의 저서에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고 해서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Nothing About Us Without Us. 그래서 번역하자면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가끔 이제 행사 같은 데 가면 이 문구 쓰여 있죠. 이렇게도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관해 어떤 것도 논하지 말라 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 빼고는 회의도 하지 말고 의사결정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당사자 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를 배제하고 당사자에 관한 것을 논하지 마라. 당사자를 배제하고 당사자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마라. 당사자를 배제하고 당사자에 관한 어떤 것을 실천하거나 하지 마라. 항상 당사자가 주체니까 당사자가 항상 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어떻게 행해지고 있느냐.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이 1995년에 만들어지고 수없이 지금 개정이 되어 왔지만,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과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기고 있느냐. 전문가들, 주로 의사나 사회복지사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의사 쪽에서 한번 법 바꾸고 나면 몇 년 뒤에 사회복지사 쪽에서 또 노력해서 법을 또 일부 바꾸고, 그럼 또 의사들이 또 다시 몇 년 노력해서 또 뒤엎고 계속 이 싸움이 되고 있죠. 당사자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죠.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되고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매해 매해의 정신건강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에도 당사자들은 현재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주의의 핵심은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자리에는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모든 종류의 어떤 위원회라든지에서 당사자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건 하다못해 하나하나의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정신재활센터들의 경우에도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쉽게 표현하자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사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에 센터의 1년 예산을 어떻게 확정하고 집행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의논하는 자리에 당사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게 당사자와 관련된 일들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연구과제, 정부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특정 교수라든지 한테 줄 때 그 연구위원회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게 돼 있어요. 연구자로.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연구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연구팀에.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등등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도 연구에 애초에 뭐 모든 우리 수많은 논문이 나오지만 당사자들 이름 안 들어가잖아요. 다 교수들 이름만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사자 주의라고 하는 것, 당사자라는 개념, 그리고 당사자 주의라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과 영역에서도 이제 막 이야기가 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오늘처럼 이런 자리가 거의 첫 자리와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당사자 주의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당사자 주의가 과연 뭐냐? 이거를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라든지 뭔가 공론화하는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처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어떤 것도 논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사결정하지 말고, 어떤 것도 실천하지 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는 우리를 포함시켜라. 이 이야기죠. 라는 슬로건에 당사자 주의와 유사한 함의가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당사자 주의는 자기 대표권의 한국적 표현 또는 자기 결정권의 확장된 적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감기가 좀 들어서 중간중간에 기침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 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이 용어가 자기대표권이라는 용어,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 우리가 당사자주의, 자기결정권 이 용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국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등장은 국제장애인연맹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PI의 출범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980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린 국제재활협회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RI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사회의 과반 이상을 장애인 대표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재활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인 RI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계기로 DPI의 창설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1980년도에 캐나다 위니펙에서 국제재활협회 연차대회가 열렸었다 하는 것이죠. 세계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이 대회, 이 학술대회에 참석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장애 쪽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제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합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 되는 이제 이 그 재활 전문가들 이 이제 모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참석자 한 5천 명 되는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한 200명이 참석했는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한 거죠. 좀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재활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 이사회가 있을 거잖아요. 이사회 정수에 이사회 수의 50%를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전문가들끼리 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당사자들에게 전문가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을 해라. 그러려고 하면은 동수로 구성해야 된다. 당사자 절반, 전문가 절반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전문가 단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 단체를 전문가 단체 입장에서 황당하니까 이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때에 이슈 제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DPI라고 해서 장애인 자체의 단체가 이제 출범한다는 거예요. 이후 DPI는 1981년 싱가포르에서 제1회 세계대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즉 당사자주의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대변해야 한다는 자기대표권의 원칙에 따른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립생활운동,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LM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주의의 기치를 걸고 활동해왔던 단체 역시 DPI의 한국지부 성격으로 1986년에 결성된 한국 DPI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결국은 이 전문가 단체들, 우리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 단체들은 그들이 아무리 당사자들이 편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를 위한 단체이지.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자면 of냐 for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를 위한 for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of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당사자 단체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문가 단체와 당사자 단체의 차이점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에서 하나 잠깐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정신장애인 당사자 주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받는 게 두 편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 정식으로 글을 쓴 게 지금 이 글 송승연 씨가 쓴 이 글이고요.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해서 이 글이 있었고 또 한편은 다른 글 가운데 잠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이라는 이런 표현이 당사자 운동, 당사자주의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게 지금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이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주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이런 표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정신장애인 쪽에서도 당사자주의, 당사자 운동,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쪽에서 이 말이 아직 매우 생소하고 이 말로 이제 글을 쓰거나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매우 극소수라는 것이죠. 뭐 저만 하더라도 사실 당사자 주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주의 이렇게 딱 명시된 거는 요번에 처음 간호 의뢰를 받으면서 오 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사자들의 입장, 권익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사자 주의라는 용어가 저한테도 좀 생소했던, 그러면서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쪽 자료를 찾아보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송승연 님이 쓴 글을 읽어보자면 이것도 자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정신장애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억압과 낙인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쪽이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가 되겠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게 의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의료 관점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각에서는 계속 개인을 문제시하거든요. 이것이 개인의 질병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병을 이겨내야 되고 등등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인 운동 쪽에서는 개인의 문제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가 이들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이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인데요. 자 이처럼 현재 억압되고 배제된 당사자의 권리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첫 걸음은 정체성의 재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입한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의료 패러다임은 환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자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명칭이에요. 용어, 이름.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배정규. 또 정체성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남자다, 또 있고 또 가장이다, 또 있고 또는 뭐 어떤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이 정체성을 규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그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당사자들, 정신장애인들을 자 어떻게 부르느냐, 환자라고 부르느냐, 정신질환자라고 부르느냐,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르느냐, 또는 뭐 과거에 한때 썼던 정신재활인이라고 부르느냐, 또는 미국에서 쓰는 것처럼 소비자, 또 생존자, 또 이전환자, 뭐 또 아까 이용자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히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보면 일본에서는 뭐 당사자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했지만 일본에서도 당사자를 보편적으로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당사자라고 쓰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외국에 영어로 번역할 때 과연 뭐라고 번역해야 될 거냐 이런 거 좀 약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일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이건 매우 제가 볼 때 용어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소비자라는 용어보다 이용자라는 용어보다 오히려 당사자라는 용어가 훨씬 더 본인들의 존재를 잘 부각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이 용어가 무척 좋은 용어라고 느끼거든요. 자 아무튼 과거의 의료 패러다임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환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환자라는 용어 속에는 이는 정신장애인을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게 한다. 그렇죠? 환자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다. 병을 치료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죠. 치료진이 있고 환자가 있다. 치료자와 환자로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용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환자라고 계속 부르는 한은 자기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병들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현재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병원에서는 우리를 환자라고 부르더라도 나 자신이 나를 환자라고 부르지는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정의하는 용어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의 과정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정체성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CSX, 그래서 컨슈머, 소비자라는 용어, 서바이버, 생존자라는 용어, 그리고 엑스페이션트, 이전 환자 이런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영국은 정신과 생존자, 사이키아트릭 서바이버, 혹은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유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 용어들도 간단히 하나 설명을 하자면 컨슈머, 소비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소비자 운동을 떠올리면 되죠. 기존의 의료진과 내는 전문가와 우리 당사자들이 관계를 공급자, 소비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비스 제공자, 그건 뒤에 이용자네. 공급자,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 의료 서비스 공급자, 의료 서비스 소비자, 재활 서비스 공급자, 재활 서비스 소비자라고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은 돈을 내고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우리가 부담하는 돈 네, 합당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주의가 갖는 관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컨슈머라고 하는 개념은 공급자, 소비자로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 서바이버, 생존자라고 하니까 저는 국내에서 스스로 자신을 생존자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더러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 개념을 오해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자라고 할 때 국내에서 이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는 정신질환으로부터 생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 북미 쪽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은 정신질환으로부터 생존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정신의학의 노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반정신의학이라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신의학적인 일체의 개념이나 정신의학적인 서비스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노선이에요. 말하자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허구적 개념이다. 있지도 않은 병을 병이라고 규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라고 딱지를 붙여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을 먹이고 해서 부당하게 처우하는 사회에서 자기들 사회에서 사회의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어떤 규정된 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규칙에 맞지 않으면 배제시켜서 그들을 환자라고 딱지 붙여서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가 그들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반정신의학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을 생존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회의 부당한 억압과 차별과 배제로부터 생존했다는 의미. 병으로부터 생존했다가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는 병을 병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환자라고 딱지를 붙이고 부당하게 처우했던 이 부당한 사회의 처우로부터 나는 그 부당한 처우, 대우를 이겨냈다는 의미에서의 서바이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쪽에서 보면 컨슈머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온건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컨슈머라는 용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개념도 받아들이고 약이 약물이 도움이 된다는 개념도 받아들이고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된다, 심리 치료가 도움이 된다, 재활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나는 인정하고 컨슈머라는 개념은 인정하고 그 서비스를 나는 이용하겠다. 대신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너거들 입맛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customers is always right 라는 그 수거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고객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의미가 우리 옛날에 보면은 가게에 가면 고객은 왕이다 써놨잖아요. 그게 always right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소리예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항상 오르니까 그 사람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컨슈머 입장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왕이다. 너가 우리를 갖다가 너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갑이고 돈 내는 사람이니까 너가 을이고 너가 할 서비스를 충실히 잘 이행을 해라 하는 것이 커스터머의 입장이에요. 그것에 비하자면 방금 설명했듯이 서바이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정 안 하겠다예요. 애초에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시설 인정할 수 없고 그건 그냥 그거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감옥이죠. 이 서바이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다음에 약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뭐,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이런 모든 건 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바이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컨슈머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은 온건, 노선이죠. 거기에 비하자면 서바이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분들은 급진 노선, 과격 노선이죠.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제 엑스페이션트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엑스페이션트도 조금 과격 노선이에요. 컨슈머에 비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엑스페이션트는 이전 환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를 이제 엑스페이션트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나는 옛날에는 치료 받았지만 이제 병 다 나았다. 그래서 이제 치료 안 받는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엑스페이션트는 나도 한때는 환자였는데 또는 컨슈머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나는 환자가 아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나는 컨슈머가 아니다.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병이 잘 나아서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되는 상태에서 약을 끊고 서비스를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한, 그러니까 졸업한. 그래서 엑스페이션트. 나는 옛날엔 병을 알았지만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페이션트가 잘못하면 우리가 환자들,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 환자고 약 안 먹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다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걸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걸 구분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증상이 심하고 여전히 여러 문제가 많은데 본인은 약을 거부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엑스페이션트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전 환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엑스페이션트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는 게 과거에는 내가 치료받았지만 이제는 치료 안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를 사용하며. 그 다음에 영국은 정신과 생존자, 사이키아트릭 서바이버라는 용어 또는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유저, 컨슈머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유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라는 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정체성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억압된 집단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배제의 틀을 깨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 쭉 여러 용어들을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스스로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을 문제의 초점으로 드는 의료적 관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를 깨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자 조직이 중심이 되는 정치 운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사자주의라는 용어 내지는 당사자운동이라는 용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운동이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그리고 그 시각에 따라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어떤 실천 방법,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점과 실천 방법, 이런 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패러다임들이 있을 수 있죠. 의료적인 패러다임은 병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따라서 병을 치료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이게 이제 의료적 패러다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당사자라고 하는 용어가 지칭한,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점은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서 바라보는 관점과 많이 달라요. 전문가들의 보는 관점과 당사자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쪽에서는 기존의 정신의학의 역사라든지도 이건 전문가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700년대 후반에 피넬이 뭐 무슨 정신병원을 뭐 개방해서 환자들에게 뭐 자유를 주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 크레펠린이 뭐를 만들고 뭐 DSM 체계가 나오고 이런 일련의 정신의학적인 지식들이 쭉 축적되어 온 과정은 당사자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들의 역사일 뿐이다. 뭐 이런 것이고요. 이게 또 나아가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뭐이라고 제정해 놓고, 국제적으로는 10월 10일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4월 4일이 정신건강의 날인데, 그런 것도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거는 전문가들끼리 잔치하는 자리지 우리 잔치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가보면 그렇죠.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4월 달이 정신건강 주간해서 행사, 각종 행사가 열리지만 이 행사는 전문가들의 잔치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올라가서 상 받고 뭐하고 서로 발표하고 그런 자리고, 시중에 4월 달 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에서 쫙 해가지고 막 가두 캠페인도 하고 뭐 부스 만들어 놔놓고 등등 하지만, 이거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문가들, 내지는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지는 정신재활센터가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는데 미국에는 당사자들의 행사 달이 따로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이, 매년 9월 달 한 달이 National Recovery Month라고 해요. 1990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2010년, 벌써 근 3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National Recovery Month인데 번역하자면 국가 회복의 달, 아니면 국가, 제가 하는 번역으로는 재기의 달, 뭐 리커버리라고 하는 걸 회복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자라고 하니까 국가 회복의 달, 국가 재기의 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하는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당사자들 조직들이 하는 거예요. 그 조직, 그 행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우리가 매드 프라이드 하는, 미친 자부심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미국에는 뭐 캐나다 이쪽에는 매드 프라이드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일종의 축제죠. 우리가 뭐 브라질 축제, 뭐 삼바 축제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 춤추고 거리 행진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뭐 피켓도 들고 춤추고 막 거리 행진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신병원의 그 침대를 끌고 나와서 가는 행사가 있어요. 침대들에 사람 앉히고 막 그거를 거리를 막 활보하는 거죠. 하나의 그런 퍼레이드 차 하듯이 그 침대가 퍼레이드 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미쳤다,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뭐 개입 축제 같은 그런 거, 이 정신장애인들의 이 여러 가지 이 운동 방법 전술 전략에 보면 동성애자 운동의 전술 전략을 차용해 온 게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축제 같은 거를 이제 벌리고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말하고 지나갈라 했던 게, 전문가들의 관점,
전문가들의 행사, 전문가들의 역사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관점, 당사자들의 역사, 당사자들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당사자 조직이 중심이 되는 정치 운동, 여러 가지 운동, 제가 아까 운동 이야기하다가 말고 잠깐 지나갔는데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에요. 보는 시각과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는 일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패러다임을 당사자들의 시각과에 의한 패러다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 행위이고 사회적 어떤 운동의 행위죠. 사회학자 존 맥나이트는 문제로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고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질환자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정신질환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정신장애라고 불리는 문제를 또는 뭐라고 불리는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기존의 정신질환이라는 관점은 의사들이 만든 관점이에요. 정신장애라는 관점은 재활 전문가들이 만든 관점이에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정신질환이라고 정신질환자라고 부른다 해서 정신장애인이라 부른다 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바보라고 한다 해서 내가 아 나는 바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결함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장났다. 일반인들은 온전한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레비로 따지자면 일반인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테레비인데 정신장애, 병이라고 하는 것은 테레비가 지금 고장났다. 지직거린다. 그게 고쳐야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결함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병원에 가거나 하면 전문가한테 병원에 가도 그렇고 상담을 받으러 그렇고 가도 그렇고 이 결함 모형을 가진 전문가를 만나면 제가 볼 때는 기존 전문가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결함 모형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단점 고치기로 계속 들어간다고요. 계속 보면은 계속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뭐를 고쳐야 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병원을 안 가려 하는 거예요. 상담센터에도 안 가려 하는 거예요. 단지 기분이 나쁜 기분의 차원이 아니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인데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온당한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환청이 들린다, 망상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 일단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고 놓는, 들여놔 놓는다는 것이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뭔가 잔뜩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환청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것인가? 망상을 갖는다는 게 과연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건가? 환청 좀 있으면 어때서? 망상 좀 있으면 어때서? 그래서 이게 환청이 있다는 이유로, 망상이 있다는 이유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취급당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특히나 그렇잖아요. 이게 뇌질환이라 하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기관이 뇌라고 하는 기관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 단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그 거의 그냥 두면 뭐 뇌가 완전히 퇴화된다는 식의 이게 겁나게 만들고 사람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말을 막 팍팍 한단 말이에요. 단지 그런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깔아뭉개는 표현들을 팍팍 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 자존심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아정체감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각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환자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 연구, 회복 연구에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망고진 병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이라 하거든요. 이것을 자기를 환자라고 인식하는. 이렇게 되었다가 이것으로부터 다시 벗어나는데 결국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병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치료 초창기에 나중에 이후에 가서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자면 리커버리는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절망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희망이다. 또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병중심적 자아정체감이고 자기를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지만 병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를 스스로 규정하는 거에서 나는 나한테는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어떤 것, 내가 해야 될 어떤 것 등등 자신의 가치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망상 있고 환청 있고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설사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보면 건강하고 강점이고 좋은 부분이 열이 있으면 열 중에 아홉은 좋은 부분이고 한둘이 예를 들어 결함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 부분에 주목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좋은 부분 다 내버려두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남들이 불편해하는 한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를 결함투성이인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병원에 가면 망상이나 환청을 없애겠다고 해서 약을 처방해 주지만 단지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너는 열등한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절망적인 느낌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을 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끝에야 결국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병이 있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이나 전문가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크게 점검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 초창기부터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자아정체감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현병, 이게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상당한 강점이 있는 이야기. 이렇게 어떻게 와 이것을 단점만이 아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강점을 지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부각시켜주는 이 방법. 그래서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결코 스스로 먼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 주의를 이야기할 때 당사자들의 시각,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내가 발병 초기에 과연 그렇게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고 형편없던 인간이 되었느냐. 환청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냐. 환청이 없으면 안 되는, 환청이 있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부당하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왜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느냐. 왜 문제투성이인 사람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새롭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고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하니까 인생이 결국은 치료라는 미명하에 치료를 시작하고 났으면 죽는 날까지 전체 경과가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인생이 계속해서 전락하고 망고지잖아요. 이걸 과연 치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문제로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혁명은 시작된다. 내 문제는 내가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의사가 이렇다라고 해서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재활 전문가들이 이렇다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이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분석해서 자신들이 재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죠. 그래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권력, 이 힘을 쟁취하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중적 편견과 낙인과 같은 환경적 요소를 바꾸기 위한 정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대중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갖는 편견, 낙인, 이것의 출처가 어디냐? 누구로부터 편견이 시작되었느냐? 저는 주범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환자라고 병이라고 보잖아요. 고장난 테레비 취급을 하니까 일반 대중들도 고장난 테레비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거는 고장났으니까 너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딴 사람들처럼 되라.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평생을 살면서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없애서 남들처럼 되는 게 내 과연 삶의 목표가 돼야지 되느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문제가 있는 대로 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왜 남들처럼 되는 게 내 목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결함 모형이 과연 지니고 있는 결함 모형이기 때문에 결함 모형으로 전문가들이 우리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한은 일반 대중도 당연히 결함 모형으로 당사자를 바라보죠.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면 기껏해야 최선이 동정이란 말이에요. 최선이 봐주는 것. 불쌍하니까 봐준다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결합 모형의 시각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당사자주의가 우리가 이제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이 대중적 편견과 낙인 이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결함 모형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나서야 된다. 우리는 결코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일반인과 다른 것이지 일반인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하고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정신과 약물을 잘 복용해서 증상이 나아지면 그것이 회복일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왜 정신장애인의 행복은 정체되어 있는가? 약 잘 먹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거부감 없이 받아준다면 그것 자체가 회복이 아닐까? 지금까지 개인에게만 치중된 의료 패러다임은 사회 변혁을 끌어내지 못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한 개인 한 개인 보고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바뀌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개인 한 개인이 바뀌는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더라도 사회가 바뀌어서 나를 받아주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양자가 자 우리가 개인이 바뀌어야 될 거냐 사회가 바뀌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개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읽어보자면 지금까지 개인에게만 치중된 의료 패러다임. 의료 패러다임은 기본 시각 자체가 한 개인의 몸을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한 개인을 바라보는 게 의료거든요. 의학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에서는 개인이 잘못됐다. 네 뇌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의학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걸로는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 사회 변혁은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계속 정신장애인을 밀어내면 결국 회복은 없다. 동시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당사자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회복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회복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해줄 거냐? 못해줘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시각 자체가 방금도 이야기한 결함 모형인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사회를 바꿔주겠느냐고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좀 봐줍시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문가들이 사회에 대해 놓고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이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이 될 때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입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병이라고 놓고 보는 거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계속 단점 찾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강점 찾기를 안 하고 있느냐. 한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집단으로서의 조현병, 조현현상이라고 하는 문제, 조울현상이라고 하는 문제. 저는 분명히 조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점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중에 가면 조울과 천재성에 대해서는 책이 많이 나와 있죠. 광기와 천재성이라든지 이런 조울증 환자들이 천재성이 있다는 것은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천재성으로 볼 때 조울증의 천재성이 1이라면 조현병의 천재성이 10이에요. 훨씬 더 큰 천재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의 큰 특징이 서로 연관이 없는 걸 관련지어 생각하는 거거든요. 큰 특징이. 그래서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한 가지 생각에 꽂히면 그 생각만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이게 엉뚱하게 가니까 망상이 되는 거지. 이게 연관이 없는 거를 엉뚱하게 결부시키는데 이게 999번 엉뚱하게 결부시키다가 한 번만 제대로 딱 결부를 시키면 이게 이전에 딴 사람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새로운 착안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에 꽂히면은 죽으라고 그것만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은 24시간 한 가지 생각하라면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집착이 또한 이게 강점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엉뚱한 걸 연결짓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고 한 가지에 집착한다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고 저는 정말로 훌륭한 과학자들 조현병 기질이 없고는 그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은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정상인은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착안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남들과는 다른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엉뚱함이 창의성의 바탕이거든요. 무수한 엉뚱함 속에서 창의성,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조현이라고 하는 조현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가진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갖는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들이 사회에 분명히 인류 역사에 기여해온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더더욱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1%라고 하는 것, 전 세계의 조현병이 1%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종에 관계없이. 기후에 관계없이, 음식에 관계없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에 따라서 달라야 돼요. 백인한테 질병이 많고 흑인한테는 적다거나, 인종에 따라서 더 많고 적음이 있어야 돼요. 기후에 따라서 열대지방은 많고 한대지방은 적다거나, 기후에 따라서 달라야 되고, 또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야 되고, 마시는 물에 따라 달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병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 가면 또 그 병은 없고 딴 병이 많고, 이게 병이에요. 어떻게 전 세계 인종에 관계없이 다 1%냐고요. 먹는 음식에 관계없이 어떻게 1%냐고요. 어떻게 기후에 관계없이 1%냐고요. 왜 1%일까 이거를 왜들 고민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병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비유하는 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는 전 세계 인종에 관계없이, 기후에 관계없이, 먹는 음식에 관계없이 전 세계 9대 1이에요. 오른손잡이가 90%, 왼손잡이가 10%. 10명 중에 1명이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왼손잡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오른손잡이 9명 가운데 왼손잡이 1명을 끼워서 배치를 해뒀다. 9대 1로 배치를 해뒀다. 자, 왼손잡이가 갖는 강점이 뭐냐. 하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족 간의 전투가 없으니까 그 강점이 많이 희석됐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부족 간의 전투가 많을 때
왼손잡이가 전투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공격을 하면 기습 공격이 되거든요. 오른손잡이가 공격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방어를 잘하지만 왼손잡이가 공격하는 건 예측을 못하니까 방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부족한 전투에서 왼손잡이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부족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족 간의 전투가 심할 때는 그 부족 간 전쟁에서 지면 그 부족은 전멸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그러니까 반드시 전투에 능한 사람이 있었어야 됐죠. 그게 지금 입증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오늘날 스포츠에서 야구. 왼손잡이 투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9대1인데 좋은 투수는 한 30% 이상이 왼손잡이거든요. 또 좋은 타자도 30% 이상이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가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조현병이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99대1로 배치해뒀다는 거예요. 정상인만 다 있어서는 이 세상에 조현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존재해야만 인류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조현병이 기여하는 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조현병 환자들이 끊임없이 의심한다. 제가 아까 부족 간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 부족의 그 부족 사회일 때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겉으로는 선물 가져오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안심시켜놓고 기습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는 의심하고 이상한 점이 없는가를 포착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낮밤 바뀌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낮밤 바뀌는 것도 인류 사회는 반드시 낮밤이 바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밤에 모조리 다 밤에 다 자면 어떡하느냐고요. 옛날 같은 사회에서 다른 동물이 호랑이라도 뭐라도 나타나면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들 자는 한밤 중에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반드시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한 번도 무수히 많은 그 수많은 논문들이 전부 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만 다 밝히려는 논문들만 쓰고 있지 왜 조현병이 과연 존재하는지 혹시라도 그것에 어떤 강점이 있지는 않을지를 연구하는 논문은 왜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각을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송승연이라는 분, 이것만 읽을게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계시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현장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당사자활동가로 당사자운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 운동세력으로 확장되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송승연이라는 분이 쓰신 글들이 참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한 5분 정도 되는데 미친 사람들의 역사, Mad People's History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Mad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미쳤다 하면 매우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이라든지 이제 이 소비자들 쪽에서 매드라고 하는 용어를 오히려 자랑스러운 용어로 우리가 매드라고 하는 걸 꼭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이제 부각시키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드 프라이드 미친 자부심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한다거나 이제 매드라고 하는 용어를 공공연히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이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당사자 운동이 바뀌어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위에 보면 이제 매드 스타디라고 했는데 광기학이라고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사자학이라고 봐야 되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학문 이 이야기인데 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 리어슨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원 과정에 정식으로 매드 스타디라고 하는 학위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사자주의 자체가 이제 전공인 거죠. 그런 그 건데 그쪽에서 제작한 동영상이에요.
이게 외국 동영상은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제가 붙여놨는데 빨리빨리 읽으셔야 될 거예요. So far, we've talked about the politics of language. We've also talked about the intersection of madness and race, madness and gender, madness and sexual orientation. We've also talked about the changing relationship of madness and work. The next set of modules is about political action, specifically that action undertaken by people who have or are having encounters with madness. A new social movement emerged in the late 60s. Originally called the Mental Patients Liberation Movement, it is now commonly called the Consumer Survivor Ex-Patient Movement. I've developed a metaphor to illustrate the different phases of the movement and the different activities the movement has undertaken and continues to undertake. Our metaphor requires a table. Now that we have our table, we have to set it. We're going to put on the table some of the trends and developments that gave rise to the movement.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 was an explosion of self-help activity of all kinds. The most famous self-help group, of course, is Alcoholics Anonymous, but there were many others. The asylums that were built 100 years before were overcrowded and falling down. So all over North America, asylums began to be closed in a trend called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mid-60s, we started to see evidence of a counterculture. There were a number of liberatory movements that were important.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 gay and lesbian movement, the women's movement, the student movement. And movements need an intellectual infrastructure. And that was provided by people like Thomas Szasz, who said that mental illness did not exist, R.D. Lang, who said that schizophrenia was fun, Irving Goffman, who said that asylums were bad for you, and Foucault, who said that madness was social control and nothing more. The table is almost set, but there was the development of psychotropic medication. The first one was called Thorazine. When it was introduced in North America in 1954, experts believed that mental illness would be a thing of the past by the year 2000. The table is set. By the late 60s, psychiatry often meant forced confinement and forced electroconvulsive therapy. Survivors wanted to turn the tables. The members of some groups wanted to set up alternatives to psychiatry. What we had was a bed, a pill, and a rest. Activists wanted to change that so that we had a home, a job, and a friend. Some activists wanted to change the system. They wanted influence on decisions that affected their lives. They wanted a seat at the table. Oh, there's David Rebel. Maybe it's time to roll up our sleeves and get down to one time. For some, a seat at someone else's table just won't do. They want tables of their own. We are the psychiatric survivors of Kingston. We have our own table, and we have our own agenda. Asking when you've got income for yourself, and you support, and you. Lots of survivors are poor. That's because they have difficulty getting and keeping jobs. They decide to set up businesses of their own. They want to make tables and sell them. Some survivors actually did build tables and sell them. Other survivors found other businesses to do. Many activists want to tell their stories. They have ideas about how to change things. They table their critique.
When we tabled our critique, we used books and pamphlets and other media. Some of us did art shows, but all of us wanted the system to change, and we wanted to say why. Like all social movements, the consumer survivor ex-patient movement is in constant flux. 40 years on, things have changed. Some people have moved on. There have been wins and losses. There's a lot of interest right now in madness. Exactly what that interest produces remains to be seen. So, 그래서 짧은 동영상인데 제가 번역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었거든요. 아마 여러 장면이 있지만 책상을 엎어버리는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책상을 엎어버렸다는 게 뭐냐? 기존의 개념들, 기존의 생각들을 엎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인데요. 자, 미국의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지금 이 글은 제가 이제 다음, 인터넷 다음에 사라의 열쇠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랑 아니고 사라. 사라의 열쇠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제가 올려둔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이제 미국의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이렇게 치면 이 글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970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정신 이상자 해방 전선, Insane Liberation Front 해방 전선과 뉴욕의 정신과 환자 해방 프로젝트, Mental Patients Liberation Project를 시작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의 초기 단체들이 보면 조금 과격한 용어를 쓰죠. 해방이라는 용어, liber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해방전선, 해방 프로젝트.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전문가들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뭐,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전에 정신과 환자였던 사람들이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편견에 맞서서 권익 주장,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자조 모임을 조직해 나가고 입원 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로비를 하였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수기로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1970년대 각 도시별로 이렇게 이제 조직들이 당사자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가면 전국 조직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급진적인 집단은 반정신의 약, 엔티사이키아트리,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입장을 취했는데, 그들은 모든 형태의 정신의 약 처치를 거부하였고, 자신들을 이전 환자, 엑스페이션트 또는 이전 수용자, 엑스인메이트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고요. 보다 은근한 집단은 자신들을 생존자 또는 소비자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정신보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소비자, 생존자, 이전 환자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소비자, 생존자, 이전 환자 집단들은 전통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도와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를 무능력하거나 고장나거나 병든 것으로 보는 전문가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의료화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리커버리 패러다임, 재기 패러다임, 회복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뒀는데요. 자, 이제 보자면 미국에서 이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지금 오늘의 우리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당사자 운동이죠. 미국에서 이 당사자 주의 내지는 당사자 운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발전했느냐라고 할 때 초기에는 반정신의학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당사자 운동 단체들이 출현했죠. 이때는 당사자 단체들이 자체 이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당사자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1940년대에도 있었고 50년대에도 있었고 60년대에도 있었죠. 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는 주디 챔벌린 같은 여성 운동가가 1950년대, 60년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단체들을 결성해 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들이 가졌던 이론은 뭐냐면 1960년대에 사회학자들이 내놨던 사회학 이론, 정신 질환에 대한
정신의료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사츠와 같은 사람들, 정신질환, 정신병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허구적 개정이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그 미셸 푸코 같은 사람,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옥일 뿐이다. 치료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사회의 기득권층의 어떤 그 규정이라든지 기득권층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감옥이다. 이런 이제 논리들을 폈죠. 그래서 이런 노선을 반정신의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에 반대한다.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해로운 학문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병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해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개념,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상정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시녀처럼 본 거예요. 권력이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거기에 이제 이 학자들이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 이야기죠. 정신의학, 정신의학자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해로운 학문이다. 없어져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런 이제 사회학 이론의 기반, 이거를 가지고서 당사자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1970년대에 시작되는 당사자 운동 단체들은 급진적인 단체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약물 치료 거부하고 병원 입원 거부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앞에서 봤듯이 단체들의 이름에 해방,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방전선이다 뭐 이런 완전히 투쟁적인 이런 이제 이미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1980년대 이제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그러니까 전술 전략을 도입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1960년대에 동성애 단체들이 사용해서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봤던 전략을 도입한 거죠. 그게 커밍아웃이에요. 동성애 단체들이, 동성애가 그전에까지는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1940년대,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동성애자다 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동성애 단체들이 투쟁을 함으로 해서 DSM-2인가 1968년인지 아니면 DSM-3인지 모르겠는데, 1980년인지 모르겠는데 동성애는 정신질환에서 빠졌죠. 이것은 그냥 성적 취향일 뿐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 병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동성애가 정신질환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게 됐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편견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치료의 대상이 됐던 그 편견과 비교하자면 매우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성애자 단체들의 혁혁한 활동을 지켜봤다고요.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정신질환 분류 항목에서 빼버리고 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보고 감명을 받은 거죠. 이 동성애자 운동이 이런 여러 운동들 중에 매우 성공적인 운동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운동이라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운동은 종류마다 많아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도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린 결국은 성공을 해낸 거잖아요. 독재에서 민주로 우리가 성취를 해냈고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정치 패러다임을. 그 다음에 또 환경운동, 요새 환경운동가들 운동 많이 하잖아요. 또 여성운동, 여성들의 권위, 그것처럼 정신건강 운동이거든요. 정신건강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운동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에 정신위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의 열악한 그 시설 상태를 개선하고 열악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이
1910년대에 일어났었거든요. 그걸 정신위생운동이라고.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일어났던 운동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이거든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지 말고 퇴원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하자. 탈원화 운동이죠. 이런 운동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패러다임 변화를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당사자 결국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해야지 되느냐. 불이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성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으니까 불이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과거에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차별하는 조항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고 등등 여성운동을 쭉 해왔잖아요. 또 우리 민주화 운동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쟁취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건강 영역에도 기득권 집단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득권 집단이 있죠. 지금의 정신건강 시스템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신병원 이사장들이 이득을 보죠. 정신병원만 만들어놓고 환자만 채워놓으면 돈은 저절로 벌리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라든지가 기득권을 그러니까 높은 보수를 받고 등등 하는 것이죠. 기득권. 그리고 뭔가 뭐 의료 분쟁도 안 일어나잖아요. 일을 뭐 열심히 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지만 일 안 하고 방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환자 면담도 제대로 안 하고 진료도 제대로 안 해도 시비 거는 사람 없고 약물 처방을 잘못 오진을 해도 시비 거는 사람 없고 뭐 조현병 그러니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조현병이 됐다가 딴 데 가면 조울증이 됐다가 또 딴 데 가면 뭐 강박증이 됐다가 또 딴 데 가면 또 진단이 그냥 막 바뀌고 약도 바뀌고 그래도 진단 잘못됐다고 시비 거는 것도 없고 뭐 약 잘못 써서 그 약을 몇 년 동안 내가 먹어서 내가 뭔가 손해봤다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과에서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일하기가 수월하죠. 물론 이제 의사분들 중에는 지금의 시스템이 대단히 답답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하신 의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신 의사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지금의 시스템에 못 느끼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 이 변화를 이제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죠. 가족도 물론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가족들 거의 전 재산 다 털리죠. 뭐 재산 털리고 뭐 가족들도 고통을 겪지만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에요. 가족들도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일 때도 있어요. 당사자에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데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런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투쟁의 개념 그래 반정신의학 패러다임이 됐는데 이후에 80년대에 와서 당사자 단체들이 동성애자 단체들이 채택했던 커밍아웃 전략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수기 쓰기 운동을 벌인 거예요. 수기를 써서 각종 매체에다가 수기를 발표하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담 수기 쓰기 운동을 했고 또 하나가 대중 강연 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 경험담을 강의하는 이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수기들이 많이 나오고 대중 강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기 내용을 쭉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까지 전문가들이 하던 이야기하고 전혀 딴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없었던 이야기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수기에는 그들의 삶이 쓰여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들의 삶을 보지 않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냥 단지 망상 보고 환청 보고 뭐 인지기능 저하를 보고 이런 걸 어떻게 고칠 거냐. 단지 직업기능 재활하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직업기능이 안 된다. 대인관계가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병의 증상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들의 기능 수준, 기능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나오는 논문집이나 사회복지학회에서 학회에서 나오는 논문집이나 심리학계에서 나오는 논문집들, 논문의 제목들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요. 과연 우리 당사자들이 삶에 관심을 가진 논문이 얼마나 되는가. 다들 기본적으로 증상이나 기능이나 그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결합 모형에 입각해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논문들만 부지기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사자들의 수기를 보고. 수기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게, 전문가들이 그전에까지 리커버리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당사자들이 수기에는 끊임없이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내가 리커버리 하기까지 어쩌고저쩌고, 나는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의 리커버리에 도움이 된 요소는 이런 거고, 방해가 된 요소는 이런 거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리커버리가 도대체 뭐냐?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회복 또는 재기, 달리 말하자면 낫는다. 낫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들의 입장에서 낫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낫는 건 환청 없어지는 거고 망상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 뭐 재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업 갖는 거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그들이 정말로 되고자 하는 건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돼야 그들은 만족하느냐? 낫는다는 거. 낫는다. 낫는다고 표현하든 회복이라고 표현하든 재기라고 표현하든 리커버리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에 걸친 그 과정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사자들의 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침묵하고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을 증언할 때에만이 내가 병에 걸려서 이러이런 과정을 겪어왔고 내가 병을 겪어봤더니 이게 제일 필요하더라. 이런 거 해달라.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건 나한테 정말로 해롭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당사자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해줄 때 그거를 분석해서 그러면 정책을 수립할 때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80년대 미국에서는 당사자들이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수기 쓰고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90년대에 와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치료 관점, 재활 관점만 있었는데 치료 관점도 전문가의 관점이고 치료 관점은 치료 전문가의 관점이고 재활 관점은 재활 전문가의 관점이고 그런데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커버리 관점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이에요. 당사자들이 경험을 토대로 당사자들의 경험을 분석해서 뭐가 중요한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리커버리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후로는 미국의 당사자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리커버리 관점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대등하게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자리에서 회의석상에 자, 당사자들이 지금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못 들어가고 등등 그러고 있지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심판위원회에 들어간다,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무슨 중앙 지원단에 들어간다. 뭐 예산을 심의하는 무슨 기구에 들어간다. 들어갔을 때 왜 여기에 돈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자 의료 모형과 재활 모형이 있던 시절에는 당사자들이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거부하는 논리, 빼놓고 논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에 입각한 논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가 사실은 제일 강력한 논리거든요. 당사자들의 직접 경험에 입각한 논리니까. 그래서
미국의 당사자 단체들은, 소비자 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로 리커버리 철학으로 무장했다. 이걸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회복 패러다임, 네, 리커버리 패러다임, 재기 패러다임, 이게 즉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새로운 관점 이야기인데, 결국은 전문가들은 병이라든지 그의 기능이라든지 그의 삶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의 삶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볼 때는 의사들이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병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그의 삶이다. 그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 것인지가 문제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지향해야 된다.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 삶이 중심으로 딱 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삶에는 의사가 당사자들의 삶에 가장 1차적인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의사가 삶을 연구한 의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인생을 연구한 의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인생을 연구했으면 인생학이라 해야지. 의학이라 하면 안 되죠. 어떤 심리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자, 그의 병이 문제가 되면 의사가 전문가고, 그의 심리가 문제가 되면 심리학자가 전문가고, 또 그의 어떤 뭐 사회 지원 체계가 문제가 되면 사회 복지학자가 전문가가 되고, 뭐 그의 재활, 직업 재활이 문제가 되면 직업 재활 전공한 사람이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당사자 본인 자신 이상으로 자신의 삶의 전문가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전문가고 각자가 주체고, 제일 잘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그 삶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저렇게 해야 될 거냐 의사 결정해야 될 사람도 본인 자신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 관점이 변한다는 것은 병을 중심으로 놓던 관점에서 삶을 중심으로 놓는 관점으로 바뀐다는 건 이건 큰 변화죠.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이 개념이기도 한데, 병이 낫는다는 게 단지 증상이 없어지는 게 병이 낫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단지 증상 없어지고 직업 갖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회복, 임상적 회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전인적 회복이다, 재기다 뭐 이런 것인데, 자,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이제 재기라고 번역했지만 풀어서 보자면은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우리가 병이라고 하든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인생살이를 하다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개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하는 공부 모임의 이름을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붙이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이제 붙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생물학적 질병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생물학적 차원을 두고, 즉 다시 이야기해서 뇌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자꾸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나는 뇌의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설사 시작이 될 때 이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심리적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자아정체감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여러 가지 심리적 좌절과 절망, 희망 등등 이런 심리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 사회적 스트레스, 고립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자면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용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WHO에서도 질병을 이해할 때 생물, 심리, 사회 모형에 의해서 질병을 이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영성까지 안 넣었지만 거기에서는.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조현병이라는 문제, 조울증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생물적인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영성적 관점을 에서 각각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자, 생물적 차원의 전공한
사람이 의사예요. 심리적 차원을 전공한 사람이 심리학자고, 사회적 차원을 전공한 사람이 사회학자고, 사회복지학자고, 자, 영적 차원 전공한 사람이 성직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조현병, 조울증 있는 사람들이 생물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아야 된다, 뇌를 안정시켜야 된다 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심리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회학자,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성직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는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지 그의 토탈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탈 전문가는 오직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각각의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활용하는 것이지 누구도 당사자의 인생에 대해서 당사자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 당사자 이상으로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 따라서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흔히 지금 가족들도 이 점은 고쳐나가야지 돼요. 가족들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뭐를 전공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지금 올해 한 해 뭐를 해야 될지 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침에 일어나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를 부모가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요. 자,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자기 결정권이 뭐냐? 자기 결정권이라 사람들이 억수로 헷갈려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내 몸을 누가 내 몸을 마음대로 내 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네 몸은 네가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라 가라 하면 안 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보고 오라 가라 하면 안 되죠. 내가 내 몸을 어디에 둘 거냐? 내 몸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둘 건지 집에서 잠을 잘 건지 친구 만나러 갈 건지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몸을 어떻게 할 건지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내가 정한다.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자기결정권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또한 나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타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거는 내가 내 뜻대로 하지만 엄마에 대한 건 엄마가 엄마 뜻대로 하게 해야 되고 아빠에 대한 건 아빠가 아빠 뜻대로 해야 되고 마찬가지죠. 다른 환자에 대한 건 다른 환자가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자, 내가 약을 먹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더라. 약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라는 게 내 경험이었다고 해서 우리 당사자들 중에 보면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 안 먹는 당사자한테 약 먹어야 된다. 왜 안 먹느냐? 마치 부모가 약 안 먹는다고 윽박 지르는 것처럼 윽박 지르는 당사자. 이거는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약을 꽉꽉 챙겨 먹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기가 약을 챙겨 먹든 안 챙겨 먹든 안 먹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이 있는데 자, 자기 결정권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이 당사자의 과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제가 쓰는 그림인데요. 새에다가 지금 비유해서 그린 거예요. 자,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삶의 이유, 목표. 자,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흔히 당사자들이 병이 나아야 된다. 자기가 당사자의 과업이 목표가 뭐냐라고 병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병이 낫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병이 낫건 안 낫건 간에 자,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지금 원인도 모르고 아직까지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데 뇌의 질환이다, 뇌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100% 정확하게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설이 존재하는 아직까지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뭔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토마스 사츠 같은 학자들처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 이게 병이 낫는다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나으려고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병이 나으려고 기를 쓰고 해도 환청을 없애려고 기를 쓰고 해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달성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병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내 삶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병을 낫는 것을 목표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 세계 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사람들마다 그 이유는 삶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달라요. 타인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재능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사는 삶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됐건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은 이 병이 발병하고 잃어버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들이 발병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이유, 살고자 했던 방식,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꿈,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당당함, 자부심,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라고 하는 당당함, 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되찾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게 자아정체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삶에 대한 꿈, 한때는 가졌었다가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전의 그 꿈은 아니지만 새로운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어떤 내 삶의 지향점, 꿈을 결국은 되찾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것과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당사자들이 해야 될 당사자의 과업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잘 하도록 하는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도 가족도 심리학자도 사회복지사도 그가 원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그가 선택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내가 나의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고 의사나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는 가족들은 자식이 내지는 나의 가족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나의 애정을 가지고 심적으로 뭐로 이렇게 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족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병이 낫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매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헷갈리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건 이 가장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고 그래서 이 고난한 삶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도 본인이고 그래서 이 고단한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고 살아가야 될 사람도 본인이고 본인한테 맡겨줘라. 본인의 뜻에 맡겨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사자들의 과업인데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삶만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이 억지로 너는 이렇게 살아.
주어진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시들어요. 살기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당사자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 주변에서는 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탕에서 우리가 당사자를 도와줄 때 스스로의 자력을 양성해주고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도와주고 또 사회적 기회가 부족하면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당사자의 과업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과업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가 자기 결정권이고 그리고 촉진 요소가 자력 양성 기회 제공 이것이 촉진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력 양성과 기회 제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전문가나 지인들 주변의 조력자들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누가 주체냐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리커버리에서의 핵심이고 당사자 주의에서의 핵심입니다. 당사자 주의가 전문가 주의와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회 변화의 필요성인데, 자, 전통적으로 개인의 변화만을 이야기해왔다? 아니요. 개인도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회복이라든, 재기라든.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때까지 너무 이걸 강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당사자 운동에 대해서 잠깐만 점검을 해보자면, 당사자 조직의 출현 현황, 자,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정신장애인협회라고 하는 게 결성이 돼요. 가족협회와는 별도로 이제 당사자들의 조직 이야기예요. 한국정신장애인협회가 가족협회 산하로 처음 나왔고 이후에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정하 대표가 하고 있는 파도손이 등장했고 또 권오용 사무총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까미가 등장을 했고 이런 당사자 단체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조금 다른 게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당사자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 단위의 당사자 조직이 많아요. 병원 단위, 사회복귀시설 단위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징적인 인터넷 카페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코리안 매니아 네이버 카페에 있는 회원 수가 한 3만 3천 명쯤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파란마음 하얀마음 그리고 지금 부울경 희망바라기, 부산에 있는 연지 미카엘님이 주도하고 있는 희망바라기, 이런 카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로운 시도들로 누적해봐야 될 게 우리가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이 인터넷 신문, 좋은 기사들이 참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또는 이 시각, 이건 마인드포스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뉴스를 알기 위해서 일반 신문을 보는 것처럼 매일처럼 들어가서 마인드 포스트를 봐야 돼요. 새로운 기사 올라오는지. 그래야지만 이 분야의 동향을 알 수가 있고 내 관점을 정립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동료 지원과 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듯이 마인드 포스트에 들어가서 마인드 포스트 기사를 읽으십시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텐데시벨이라고 하는 요 인터넷 방송국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쓰지 못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인터넷에 참 좋은 걸로 추천하고 싶은 게 조은의 마음약국, 조은의 마음약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촛불 추천이라고 하는, 뭐 제 이름 배정규를 검색해도 되고 촛불 추천으로 검색해도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 당사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무튼 풀뿌리 조직처럼 여기에 쓰지 못했지만 이제 지역별로 10여 명씩 이렇게 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지역에 거점을 둔 단체들이 생겨나면 이들이 서로 연락망을 구성해서 이제 연대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이제 당사자 조직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당사자 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런 단체들의 성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먼저 전문가주의와 당사자주의를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생물학적 당사자와 당사자주의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라 해서 다 당사자주의냐? 아니에요. 우리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 당사자가 보면 약물 치료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당사자인데 열심히 당사자 활동을 하는데 전통적 의료적 시각을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 본인의 경험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료모형 일색인 가운데에서 자기가 결국 이 병을 극복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도움이 약물밖에 없다고요.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기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우리 당사자들이 내가 병으로부터 회복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약이 최고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라 해서 그게 당사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당사자 활동가들 중에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사자 활동가도 많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당사자 그런 점에서 당사자 단체와 당사자 주의도 잘 구분해 생각해야 됩니다. 당사자 단체라 해서 다 당사자 주의를 표방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 단체들 중에는 당사자 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도 있고 오히려 전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사자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운동의 촉진을 위한 과업. 자, 지금 이 동료 지원가 제도처럼, 동료 지원가 제도는 우리나라에 기필코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내용, 또 같은 동료 지원가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내용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 정숙희 교수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사자 주의라든지 리커버리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지만 전통적인 치료적 모형만 가지고서 가르치는 동료 지원과 과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동료 지원과 교육 과정, 정말 바람직한 이런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이 법제화를 해야 되고, 법제화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돼요. 정신보건 영역 내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게 직업재활의 출발점입니다. 정신보건 영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직업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정신보건 영역 안에서 정직원 자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공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숙이쓰기 운동, 대중강연 운동. 그래서 저는 요새 뭐를 하느냐면 유튜브로 이제 자꾸 찍거든요. 가족분들 중에 자기 공개하겠다는 분들, 자기 공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얼굴 공개해야 돼요. 이름 공개해야 되고 경험 공개해야 돼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누락되면 미흡해요. 자기 공개가 되는 것하고 하는 것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게 자기 공개가 되는 사람만이 비로소 주변에는 자기 인맥을 땡겨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주변에 기자를 알고 정부 고위공직자를 알고 국회의원을 알면 뭐 하느냐고요. 자기 공개가 안 되는 사람은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니까 내 친구가 고위공직자인데 활용을 못하잖아요. 기자인데. 자기 공개가 되는 사람만이 내 주변에 인맥을 끌어당겨요. 이 바닥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지금 정신보건법이 95년에 통과가 되고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느냐. 당사자와 가족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편견 때문에 숨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숨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침묵하지 맙시다. 나부터라도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라도 내 경험을 공개하고 수기로 쓰고 내가 썼는 수기를 바탕으로 대중 강연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유튜브 찍어서 유튜브에 자꾸 올려야 돼요. 당당하게 올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요새 애를 쓰고 있고 이제 준비되신 분들부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들을 하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비의료적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그래서 치료 성과 지표로서의 삶의 질 지표를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보면 의료적 지표만 가지고 뭐 지금 따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야 하는 건 삶의 질 지표예요.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이 지표를 개발해서 전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가지고 2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거든요. 그게 정신장애인 삶의 질 지표가 정기적으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돼야 되고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당사자 쉼터 설치의 필요성. 이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전문가 터치를 받지 않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거 정부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심리학자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심리학회에 대해서 같은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 상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 운동. 지금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은 외면당하고 있는 분야예요. 병원에서는 의사들만 할 수 있다라고 울타리 딱 쳐놓고 돈 안 된다고 안 하죠. 그리고 병원 가도 심리 상담을 못 받죠. 그다음에 민간 사회 상담실은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 심리 상담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애들 심리 상담, 그다음에 부부 상담 이런 거나 할 생각하고 조현병 조울증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 가라는 소리만 하거든요.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이 어디 가서 심리 상담을 받느냐고요. 이들에게 제가 볼 때 심리 상담 절실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약물 치료 시작하면서 동시에 심리 상담 바로 시작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자들의 경우에 심리 상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비의료적 서비스가 앞으로 대폭 확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운동 조직들 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 간의 연대, 서로 간에 연락처라도 주고받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서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 정말 당사자 운동을 하는 대표자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대화 회의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타 장애인 단체와의 연대도 필요하고 일반 시민 단체와의 연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업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20분이나 오버됐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 단체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까지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